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엊그제 한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닉네임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글에는 냉소가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생김새는 고상하게 생겼는데 막상 입을 여니까 욕설과 비아냥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선 그렇게 그 무지막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분이 이 채널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배부른 중장년들의 쓸데없는 고민거리, 뒤치다꺼리 하는 채널, 현실과 동떨어진 불쌍한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되레 이분이 참 가여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날카로운 나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곁에 다가갔다가는 찔리거나 베일 수 있어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인생을 어질게, 순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순하게 살면 만사가 평안합니다.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나이 들어 인생을 순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받아들인다. 결혼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슬슬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다툼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일의 우선순위 등 모든 게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인데, 그럼에도 그 다른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틀로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다가 일어나는 다툼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투와 전쟁을 치르고 중년이 돼서야 절대 고칠 수 없는 구제불능으로 취급하며 고쳐쓰기를 포기합니다. 다 우리들이 결혼생활에서 겪은 과정들이에요. 지금이라도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이미 정 다 떨어졌겠지만 다시 한번 약간의 애정을 담아 상대방의 장점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구제불능도 아니고 인간 말종도 아닐 겁니다. 많이도 말고 약간의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만 바라봐도 쓸만한 구석, 봐줄 만한 구석이 나오거든요. 그런 좋은 면을 여태 보지 않고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악다구니를 썼으니 썩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그걸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점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인생을 순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 용서한다. 아, 지난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때 당한 배신감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아주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그때 일로부터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픔과 고통은 여전한데,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그 죄 많은 인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태평하게 잘도 지냅니다. 뻔뻔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 더 미워 죽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아,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죄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그만 고통에서 헤어나와 좀 평안하게 살기 위해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남들이 없는 곳에서 욕 한번 크게 하고 이제 그 아픈 마음을 놓아주세요. 분한 마음, 고통, 배신감, 복수심 그거 계속 안고 살아봐야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밖에 없고, 그러다가 그거 그냥 암덩어리 됩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위해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인생을 순하게 사는 방법 세 번째, 기대한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면서 앞으로는 잘 되길 바라고 또 내 꿈도 키워나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람이란 것이, 그리고 인생이란 것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지난 과거만을 생각하면 기운 빠지고 살맛이 별로 나질 않는데,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고 기대하면 마음이 환해지면서 한층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을 놓지 말고 오늘을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100%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예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절대 기죽어서 오늘을 살지 마시자고요. 다 내일이 좋아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이 들어 인생을 순하게 사는 방법 네 번째,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엇인가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 눈덩어리처럼 더 커지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게 되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하고 심장은 쿵쾅거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아주 실눈을 뜨게 되죠. 더구나 요즘은 영상의 시대이다 보니 추측해서 떠오르는 그 못된 잡념들도 형형색색 아주 컬러풀하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더 미치게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껏 잘 버텨오고 살아온 것처럼 자신이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별탈 없이 잘 살게 될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의심은 불안증을 불러오고 불안증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제자리에 꽁꽁 묶어놓아 결국은 무능력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의심이 들어서 불안증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자리를 박차고 콧노래를 날리면서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이 들어 인생을 순하게 사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 지워버린다. 친구와 배우자의 허물과 단점, 나의 실수, 상대의 실수, 하여간 지난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순간들을 모두 지워버려야 마음이 평안하고 인생이 순해집니다. 부끄러웠던 순간도 있고 분한 기억도 있지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렸잖아 그때는, 이렇게 가볍게 이해해 주면서 머릿속에서 털어내고 잊어버리는 것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꾸 지난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안 좋은 기억을 마음에 담아두고 절대 앞으로 더 잘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괴로운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아무도 없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걸 마음에 두고 그런 데 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같은 일을 당하고도 누구는 여전히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다른 누구는 병든 병아리 마냥 방구석에 틀어박혀 지냅니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기대하고 믿고 지워버리면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순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순한 인생을 내내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